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에어팟 케이스 몰드가 신상으로 나와서 얼른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왔어요. 그냥 일반 에어팟 케이스에 꾸며도 예쁘지만 이렇게 케이스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니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렇지만 장점만 있을 순 없는 법, 단점도 있는데요. 만들면서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영상 보면서 같이 만들어봐요. 오늘 가져온 몰드는 바로바로 에어팟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몰드예요. 레진으로 케이스를 꾸미는 것을 넘어서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해요. 몰드는 이렇게 윗판, 아랫판이 하나로 붙어있는 일체형이에요. 혹시 작업하기가 불편하다면 중간 부분을 잘라서 따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할 건데요. 클리어 레진에 비해서 경화 시간이 짧아서 글리터가 덜 가라앉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어요. 글리터까지 넣고 레진이 투명해질 때까지 잘 섞어줄게요. 섞은 레진을 조금 덜어서 핑크색으로 조색을 해주고 몰드에 레진을 채워줄게요. 핑크색은 위쪽에만 조금 채워서 그라데이션 되게 해줄게요.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아직 말랑하지만 일단 꺼내볼게요. 이렇게 레진 케이스가 만들어졌어요. 와, 너무 예쁘죠? 큰 얼음 같기도 하고 엄청 영롱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바로 끼운 채로 열 수가 없는 케이스더라고요. 보통 케이스처럼 뚜껑까지 바로 열고 닫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써볼 만한 것 같아요. 케이스는 아주 간단하게 완성됐으니까 케이스를 꾸밀 파츠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작은 몰드는 UV 레진으로 작업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젤리 부분에만 먼저 레진을 채워서 램프에 구워줄게요. 오늘은 한 가지 색 말고 두 가지 색으로 채워봤어요. 젤리 부분이 잘 굳었으면 나머지 부분에도 레진을 채워서 굳혀줄게요. 발바닥을 이렇게 중앙에 붙여줄 건데요. 뚜껑이 이렇게 열려야 하니까 윗부분에만 레진을 묻혀서 붙여줄 거예요. 열리는 부분이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레진으로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뭔가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에어팟엔 키링이 생명인데 못 걸면 왠지 섭섭하죠? 요 몰드를 사용해서 키링을 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줄게요. UV 레진을 채워서 경화시켜줄게요. 만들어진 고리를 레진으로 원하는 곳에 붙여줄게요. 전 중간쯤에 붙였어요. 이렇게 튼튼한 고리가 달린 케이스가 완성됐으니까 어울리는 키링도 만들어 볼게요. 오링을 열어서 작은 뽐뽐이 두 개를 연결해 주세요. 오링에 군번줄을 연결해서 고리에 달아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레진으로 만든 에어팟 케이스가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흔들어도 케이스가 쉽게 빠지지는 않아서 혹시라도 잃어버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도 이니셜을 붙인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새로 나온 에어팟 케이스 몰드를 리뷰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에어팟 케이스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